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모두 다 건강하고 싶죠.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병 안 걸리고 무병 장수하고 싶어. 이게 인간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건강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건강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각별히 좀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몸에 좋다는 것도 이제 많이 먹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몸이 건강해진다. 뭐 그런 이제 지식들이 있으면 책도 사가지고 보고, 너무 강의 같은 것도 듣고, 뭐 또 어디 가서 배울 거는 또 배우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을 넣는다고 뭐 많이 추워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보고 배운 게 있고 또 체험하고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 이 인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혈입니다. 혈. 피가 왕성해야 되죠. 피가 거듭해야 됩니다. 인체는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 인체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다 피를 묶고 살죠. 그래서 피가 넉넉하고 피가 건강하고 피가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피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피가 흐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는 많은데 기가 부족하면 사람이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으면 여기서 저 자까지 걷는 것도 힘이 듭니다.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뭐 산도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하루에 이 산 올라갔다가 오후에는 저 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게 기운이 펄펄하면 뭐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기운이 없으면 여기서 세 발짝 앞에 저기 가는 것도 힘이 들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피가 맑고 깨끗하고 거득하고 기가 아주 튼튼하고 뭐 왕성하면 건강해지죠. 근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겁니다. 이게 이 두 개가 이제 언밸런스가 되면, 그러니까 뭐 기는 왕성한데 혈이 좀 떨어졌다는, 기는 막 그거 한데 막 기가 막 펄펄펄 끓어요. 끓는데 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죠. 미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이제 아주 왕성한데 기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꾸만 처지죠. 퍼집니다. 겉보기에는 번해 보이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저 가는 것도 뒹굴고 갑니다. 그래서 혈리기는 적당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있을 거 있고 또 흐를 거 흐르고 이렇게 적당하게 건강할 때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혈기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한쪽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피 달라고 난리죠. 뭐 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처음에는 피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수채꼬랑, 이제 수채꼬랑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개울, 하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물이 잘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잘 흐릅니다. 근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가다가 고이고, 물이 부족하면 가다가 고이고, 고이면 썩죠. 간에 피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가득하면 간이 이제 아주 왕성하게 지 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간에 피가 부족하게 되면 간이 이제 물이 개울에 물이 고이고 썩듯이 간이 썩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간염, 이렇게 보면 간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간염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썩다 못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간 세포들이 피를 못 먹어가지고 굳어졌다. 그러면 간경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다 이러면 그 뒤에는 뭐 알죠. 뭐 간암이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간에도 피가 잘 가면 간이 탈이 날 리가 없죠. 근데 피가 제대로 안 가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핏줄들이 요 세포들이 전부 이렇게 가가지고 요까지 이제 피가 제대로 흐르면 우리가 눈이 아주 맑고 깨끗해가지고 오만 같은 게 다 잘 보입니다. 근데 눈에 제대로 피가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눈곱도 끼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손도 마찬가지죠. 이 손에 피가 이까지 잘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도 뜨뜻하고 뭐 가는데 피가 제대로 안 흐르면 가다가 고이고 뭐 여기가 아프고 뭐 더 심하면 쪼그라집니다. 나무에 물을 안 주면 나무가 이파리가 빨라 피틀어지고 쪼그라들듯이
쪼그라들죠. 일로 제대로 안 가고 뭐 이런 데 뭐가 턱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만대만 병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모든 장기들이 다 피와 희를 먹고 사는데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안 갈 때 거기서 탈이 납니다. 이제 탈이 나는 걸 우리는 병들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제한테 전화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병원으로 가서 의사하고 약국으로 가서 약사한테 약 받아 먹으면 됩니다. 의사한테 진찰 받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 받아 먹고 그러니까 그게 탈이 나면 뭐 눈이 탈이 났든 귀가 탈이 났든 코가 탈이 났든 입이 탈이 났든 뭐 손이 탈이 났든 팔이 어깨 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무릎이든 허리든 탈이 나면 그걸 우리는 병이라 그러고 그 병이 들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약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쳐야 되죠. 근데 탈나기 전에 뭐 이제 저처럼 이제 의료보험비는 많이 내도 실제로 병원 한 번 안 가는 사람들 탈나기 전에 그러면서도 뭔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뭐 며칠씩 잠 안 자도 아무 일 않았는데 요즘은 뭐 술 한 잔 먹고 나면 아침에 나면 피곤하고 뭐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 이거는 뭡니까? 혈기가 지금 제대로 안 도는 거죠. 뭔가 탈날 것 같아요. 탈이 날 거는 같은데 탈은 아직 안 났습니다. 뭔가 병 날 것 같은데 병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병 날똥말똥 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등산을 한다든지 매일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몸에 좋은 걸 먹는다든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큰 틀이 바로 혈기라는 겁니다. 혈과 키를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버리면 혈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충농증이 생겼다, 뭐 여기에 뭐 혀에 뭐가 났다, 뭐 귀가 뭐 귀에서 소리가 난다 어쩌다 피가 이까지 제대로 안 가니까 귀에서 피 달라고 웅웅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버리고 나면 병원과 약사와 의사를 찾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않을 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생각할 때는 모든 건강의 원리는 혈기다, 피와 기다. 그러면 이 피와 기가 제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이렇게 인체에서 그걸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피를 만드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그게 음식을 먹어야지 피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를 만드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음식입니다.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싸야지 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사흘 정도 안 먹어보십시오. 사흘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 기운이 없죠. 영 핏기가 없습니다. 뭐 먹은 게 있어야지 힘을 내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혈과 희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장육부만 그 일을 한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체에서 새로운 장기가 하나 더 장기라고 말하기는 못한데 크게 소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미생물입니다. 장내에 있는 미생물. 우리 인체에 있는 미생물들, 이 미생물들도 저거 나름대로 저거 할 일을 억수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요게 유원 플러스 균입니다. 이제 유인균보다 이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좀 더 좋은 그런 균인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물을 한 그릇 해가지고 이제 발효식초를 조금 타고 요걸 이제 한 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저게 인체에 좋은 균이죠. 이제 그걸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내 장내에 이제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화도 좀 잘 되고 똥도 잘 나오고 뭐 속도 편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잘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이제 저게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래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그다음에 소화 잘 시키고 똥으로 싹 잘 내고 이러니까 혈기가 다를 때보다 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얼굴이 좀 뺀질뺀질해졌습니다. 영 이제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혈기,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혈과 키가 가장 중요하고 그 혈기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음식이고 그 음식을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배출해야만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혈기를 많이 왕성해서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이 나면 병원과 혈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나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병이 나기 전에 나기 전에는 혈기만 왕성하면 어지간하면 병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혈기는 뭐냐? 바로 음식이고 그 음식을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배출하는 거 그거는 오장육부만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들도 한다. 좋은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제 뭐 발효 음식을 통해서 뭐 청국장 이제 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추장 뭐 장아찌 뭐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건강한 이제 발효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하면 당연히 소화가 잘 되고 이제 흡수가 잘 되고 똥이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혈기만 왕성하면 병 잘 안 걸립니다. 병 걸리면 병원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가기 전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혈기를 왕성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싸고 그거 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건데 잘 실천을 안 하죠. 뻔한 거지만 그걸 잘 실천하면 건강해지는 거고 실천 안 하면 병이 나는 겁니다. 병이 나면 병원 가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